7번은 사실 초이스만 봐도 이게 어떤 문제다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됩니다. 무슨 문제예요? 시제죠. 예. 그래서 얘는 동사 중에서 시제를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명확하게 일단 그 인지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럼 보니까 The newspaper printed an immediate retraction. 아, 그 after it was proven that 나는데 신문이 프린트 됐습니다. 즉각적인 retraction, RE. 여기서의 re는 back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retraction은 뭐냐? 이거는 철회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. 철회나 취소, cancel 이런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신문이 즉각적인 그 철회 기사를 실었다 이런 말이에요. 뭐한 이후에? It was proven. 그것이 입증된 이후에 뭐라고? That year라고. The journal이 blank the truth. 당연히 이제 이 자리는 그 뭐가 되겠어요? 좀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겠죠? 그래서 단어 뜻을 알면은 좀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뜻 몰라도 전혀 상관없죠. 사실은 이 문제는 왜? 이거 문법이니까. 자, 그러면 정황적으로 그 철회하는 기사를 프린티드예요. 과거에 실었어요. 사실을 뭐 했나 봐요. 인벨리시 했나 봐요. 뭔지 모르겠어. 그러면 사실을 인벨리시 한게 과거입니까? 현재입니까? 과거 전입니까? 과거 전이죠? 과거 전인 거 찾으면 헤드 PP네요. 답은 이렇게. 됐어요? 자, 그럼 이거를 해석 안 하고 그냥 풀수 없냐? 시제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해석 안 하고도 갈 수는 있거든요? 얘 보니까 지금 과거 시제고 애프터 있으니까, 바로 헤드 PP로 가게끔 하는 공식도 있기는 해요. 근데 이제, 뭐랄까? 그냥 이제 정보법을 설명 좀 드렸고. 오케이.